대형 여객선은 이처럼 한 번 사고가 나면 엄청난 재난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세월호의 구명댐목 46개 가운데 제대로 작동한 것은 2개뿐이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정부의 여객선 특별안전점검은 대부분 형식에 그쳤고 출항전 안전점검은 선주사들의 모임인 한국해운조합에 맡기고 있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입니다. 선원들에게 승객 안전을 우선하길 바라는 것도 무리였습니다. 세월호의 선주사인 청해진 해운이 지난 1년 동안 선원 연수비로 쓴 돈은 54만 천 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년에 54만 원으로 어떻게 선원들 안전교육을 시켰을지는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세월호의 선장은 승객 대부분을 배에 남겨놓고 구조보트를 탔다고 합니다. 최경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월호 침몰 현장. 이 여객선에는 침수가 되면 자동으로 펴지게 되어 있는 구명댐목이 46개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2개밖에 펴지지 않았습니다. 선박 안전이나 조난 대비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세월호가 침몰하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객선에 대한 전방위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며 부산을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 사례를 보면 정부의 이런 사후 약방문식 안전점검은 대부분 형식에 그쳤습니다. 아시아나 항공기 추락사고가 일어난 직후인 지난 2013년 7월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대형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여객선을 대상으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통영 여객터미널에서 2시간 동안 벌어진 안전점검. 대상 선박은 모두 22척이었지만 실제 정부가 점검한 선박은 2척뿐이었습니다. 그나마 점검한 것도 여객선 정원 초과 승선 여부, 구명조끼 등 구명설비 비치 및 관리 실태, 선내 방송시설 정상 작동 여부 등이었습니다. 구명조끼 개수나 확인하고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시기 정부의 또 다른 안전점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2척을 불과 2시간 40분 만에 점검했습니다. 점검 인원은 해양수산부 사무관 등 단 4명. 4명이 500명 안팎이 승선하는 여객선 12척을 점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척당 평균 점검 시간은 13분에 불과했습니다. 구명조끼나 구명댐목의 정상 작동 등을 제대로 확인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시간입니다. 선비 점검하고 네. 그다음에 거기 가보면은 그다음 뭐 이제 꼭 비치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네. 그다음에 구명조끼 그 구명조끼나 네. 그다음에 대피 통로 확보나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훈련 일지 점검이나 이런 네. 부분 있잖아요. 그 네. 훈련하는 거는 제가 뭐 그 하는 날 맞춰가지고 딱 불시에 가면 좋겠지만 네. 그렇게 좀 힘들어가지고 대형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형식적인 안전 점검에 나섰던 정부. 그렇다면 실제 여객선 출항전 안전검사는 어디서 할까? 정부는 이 업무를 해운조합에 넘겼습니다. 해운조합은 2천여 해운업자들의 모임입니다. 여객선을 운행하는 선주사들의 모임이 출항전 안전검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점검 업무도 하는 거예요? 같이 하시는 거예요? 해경에서 위탁 받으셔가지고. 이제 안전운항 업무를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안전점검으로 문제가 발생해서 출항을 늦추거나 취소할 경우 해운사엔 막대한 피해가 생깁니다. 선주사 모임인 해운조합이 출항 전 안전점검을 제대로 할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제가 있어 없어 그러면 그냥 바로 끝이잖아. 가서 망치를 뜯겨 보거나 그러진 않잖아. 아니 제가 듣기로는 근데 뭐 이렇게 구명보트가 몇 개 있는지 그게 제대로 있는지 뭐 꼼꼼히 좀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적은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되잖아, 그죠? 명목상이라는 말씀이시죠? 아니,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일지가 있을 거 아니야? 일일 점검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뭐야? 그냥 대부분 이렇게. 안전점검표가 다들 돼 있어도 그걸 정확하게 믿을 수는 없다라는 거네. 그렇지. 어떻게 보면 잘라서 위탁이잖아. 안전점검표 또 위탁을 한다던데. 그러니까 위탁을 갈 수밖에 없잖아. 인건비를 줄여야 되니까, 그죠? 세월호의 출항전 안전점검은 해운조합 인천지부가 맡았습니다. 출항전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해경에서 위탁받아가지고 안전점검 실시하신 건 맞으신가요? 제대로 규정 지키시면 상관없어요.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이 긴급 상황에 대비한 선원 교육을 제대로 했는지도 의문입니다. 청해진 해운의 자체 운항관리 규정엔 비상상황일 때 선장은 선내에서 총지휘를 해야 하고 1등 항해사는 현장지휘, 2등 항해사는 응급처치와 구명댐목 작동 등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침몰 당시 상황은 이런 매뉴얼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은 승객들에게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라고 안내방송을 하고 자신들은 먼저 탈출해버렸습니다. 뉴스타파는 실제 선원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감사 보고서를 확인해보니 선원 연수비가 한 해 54만 원에 불과합니다. 2012년 138만여 원에 비해 절반 이상 줄어든 액수입니다. 반면 청해진 해운은 지난해 접대비로만 6천만 원을 넘게 썼습니다. 청해진 해운 측은 선원들에 대한 안전교육은 충분했다고 말합니다. 네, 그건 평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 직후 상황을 보고하는 선장의 녹취 내용을 들어보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선박 안전과 조난 장비 점검 그리고 선원 교육이 철저하게 됐다면 이런 후진국형 대형 참사가 되풀이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뉴스타파 최경영입니다.